좀 해줘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아, 정말 매끈하게 풀어준다. 시계. 딴 거 없어, 시계. 결국 안 풀어요. 그죠, 맞죠? 맞죠. 여기만 풀어놓고. 전해 드릴 수 있는데. 네. 전해 드릴 수 있는데. 뭐 쑥스럽기는 한데 아내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대가 나를 버리지 않는 나는 나는 그대와 죽을 때까지 함께합니다. 아~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그대가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나는 그대를 버리지 않는다. 그대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는 이상은 맞습니다. 나는 내 발로 기어 나가지 않는다. 제발 쫓아만 내지 말아라. 그래 우리 아내분도 한마디 해주세요. 네. 늘 고맙고요. 아, 헬멘트가 좋네. 성실하게 가정 꾸려주려 노력하는 것 같아서 또 고맙고. 그래요.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 계속 일어나는 얘기예요. 계속 일어나는 얘기예요. 좀 가만히 계세요. 아주 우리 정에서 얘기를 왜 자꾸 내세요. 야, 성실하라는 게 뭐야.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야. 마지막에 힘내세요. 네. 힘내세요. 힘내세요. 그래도 뭐 돈도 많이 벌고 프로그램도 다 잘 되시고 네. 행복하시죠? 네, 행복하죠. 모르겠습니다.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회사 있을 때보다는 회사 후의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롭고 또 제 개인 시간도 많고 가족들과도 있는 시간도 많고 근데 이제 프리랜서가 된 이후에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. 내가 가질 수 없는 거.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게 외로운 것 같아요. 외로운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 있을 때는 같은 동료들하고 테라스에 가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아다가 이렇게 뭐 부장님 욕하고 그렇죠. PD 욕하고 그렇죠. 그렇게 뭐 소소하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뭐뭐 필요해요? 선배님 대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뭐 이런 대화하는 소속감 그, 예 그런 그런 그 함께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시간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 못했어요. 근데 지금은 밖에 나오니까 회식하는 자리가 굉장히 부럽고 회식해서 같이 막 노래방 몰려가는 그 분위기가 부럽고 막 어깨 동무하면서 막 그 길거리를 밤에 막 이렇게 활보하는 그런 느낌도 그리울 때가 많고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. 네. 저는 요즘 또 생긴 뭐냐면 나이를 먹으니까 방송국에 취직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출연 출연자 다 받고 안정적으로 김성수 씨와 이런 저런 얘기 나눠보니까 말이죠. 네. 우리 방송인 연예인이 앞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뭐 40대 평범한 가장인 것 같아요. 그죠? 우리 김성수 씨는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? 아, 그러니까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누가 물어보면 항상 1999년 12월 15일 1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또 그게 뭡니까? 그때가 이제 제가 처음 MBC 합격했다고 전화 통보를 받은 시간이에요. 그 제가 그 시간에 제일 통보를 받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할까. 그래서 그때 지금 결혼한 우리 아내에게 먼저 할까. 집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먼저 할까.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누가 먼저 했습니까? 집으로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지부 같이 눈이 눈이 예 맞아 그래서 지부로 먼저 했습니다. 아버지가 받으셔서 아버지 혹시 저 좋은 꿈 꾸셨어요? 아버지한테 드릴 선물 있는데 아버지 저 MBC 합격했어요.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예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먼 저쪽 저 뒤편에서 한 분이 막 통곡을 하고 계신 거예요. 우리 아들이 됐구나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막 그 울고 있는 목소리가 이 전화기 소리까지 막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이다. 이렇게 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오늘 프로그램을 하다가 아까 그 아버지가 쓰셨다고 한 편지 쓰셨을 때 그 순간에 되게 많이 행복했습니까? 예, 행복했습니다.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계시는구나. 그래.
힐링 서프라이즈 제가 네. 또 준비했습니다. 과연 뭔지 선물인가요? 네. 그렇습니다.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같이 하시면 됩니다. 네, 열어보세요.